미스터리 썰. 제목은 친애하는 데이비드. 이 이야기는 2017년 8월 7일 아담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파트는 현재 죽은 아이의 유령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으며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좀 문체가 이상하네. 유령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으며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아파트에 아이의 유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 꿈에 가끔 나타났지만 이젠 현실 세계로 넘어온 것 같아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아담 앨리스. 그의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였군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자, 그는 2017년 8월 야간 모드 하고 싶은데 야간 모드가 안 돼요. 예, 즉 어느 순간부터 야간 문이 안 되더라고요. 예, 다크 모드를 해도 여기서는 안 돼요. 예,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다시 깔아갖고 해볼게요. 웨이를. 웨이를 쓰거든요. 예. 2017년 8월에 친애하는 데이비드라는 아이의 유령에게 저주를 받고 있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트위터는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험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자, 이게 왜 유명해졌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그의 주장은 꿈속에 머리가 함몰된 소년이 나타났다 그래요. 대가리가 함몰이 됐다. 네, 두개골이 좀 박살났다. 네, 머리가 함몰이 된 소년. 네, 아담의 꿈에 머리가 절반쯤 움푹 들어간 소년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이 이 아담의 방에서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그저 이 아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담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소녀는 침대로 가까이 일어서서 다가왔고, 그 소년이 만지려고 할 때 딱 그 직전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뭐 생김새는 대충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감자를 한 입 베어문 듯한 그런, 예, 비주얼이네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며칠 후에 다시 어떤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꿈속 도서관에 있는 한 소녀가 다가왔대요.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서 한 소녀가 뛰어와서 남자애 만났지? 친애하는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죽은 후에 한밤중에만 나타나. 데이비드한테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소릴까요? 그 아이 이름은 친애하는 데이비드. 죽은 후에 한밤중에만 나타나고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무슨 말인지 의아했대요. 그때 바로 데이비드가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데이비드, 너 왜 죽은 거야? 가게에서 사고를 당했다.
두 번째 질문. 무슨 사고였지? 머리에 선반이 떨어졌어. 세 번째 질문. 누가? 하지만 데이비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소녀가 아까 했던 말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게, 소년, 사망, 자신이 꿨던 꿈을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를 하고 데이비드는 완전히 잊었다고. 좀 약간 시간이 흘렀는데 그 흐르는 시간 동안 이제 이사를 했나 봐요. 자, 2개월 정도 경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와 이거 진짜 사진도 있다. 오 씨발 갑자기 확 몰입된다 이거. 2개월 정도가 이제 흐르고 나서 나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일까봐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지금까지 풀었던 게 물거품이 될까봐. 근데 진짜 사진도 있습니다. 볼게요. 이 주인공이 이사를 합니다. 아파트 고층으로.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 자기가 트위터에 썼던 내용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이사를 하고 나서 어우 소름돋아. 고양이들이 이 12시, 밤 12시 자정이 되면은 얘네들이 자꾸 현관문을 응시하더래요. 그리고 마치 뭐 약속이나 한 것 마냥 이 문을 계속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대요. 주인이 봤을 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봤을 때는 이게 문 밖에 뭐가 있나?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사진을 남기고 문 밖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문 밖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때부터 너무나도 무섭게 밤에 잠을 청하고 꿈속에 잊고 있던 친애하는 데이비드가 나타납니다.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데이비드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서 침대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왔대요. 아담은 또다시 가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전에 그 꿈, 딱 그대로 꿈속의 일이지만 죽기 전에 일단 증거를 남기고 싶은 생각에 스마트폰을 쥐고, 지금 이제 아담은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을 못한 정도의 어떤 심리 상태였군요. 바로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쥐고 사진을 찍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아 맞다, 데이비드가 나타났었지. 그래,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스마트폰을 찍었으니까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담이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한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리얼하게 찍혔다는 데이비드의 사진입니다. 어우 씨발 소름돋아. 어! 보여요? 형태? 얼굴? 머리? 눈 음영진 거? 와 씨발 귀신을 찍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려나?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밝기를 조정하면. 오! 흔들으자. 데이비드. 정말로 머리가 반쯤 함몰된 소녀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해 노려보고 이후 이야기는 알 수 없다. 호빵맨 바이럴. 로우 기관대 쳐맞으면 8m 안 날아가게 생긴 새끼가 어디 대갈통을 찌그러졌다고 깝치노. 이런 저런 댓글들이 무서워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귀신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네. 뭔가 꼭 그래픽 같기도 하고 사진의 픽셀은 그대로 있는데 밝기 조절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나온 거겠죠? 뛰어오는 듯한 모습. 이 이후로 올라오지 않고 있대요. 트위터가. 이거 완전 박물 대가리련. 이내 시골식이. 믿거나 말거나 친애하는 데이비드였습니다. 자, 또 랄프가 몇 개 또 올려놨는데 이제는 좀 약간 미제 사건, 뭐 좀 미스테리 쪽으로 좀 방향을 기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랄프 씨? 그건 뽕알 기름 돌솥 두루치기 올린 것 같아요. 아, 이건 네가 올린 거 아니구나. 예. 식인 개미? 그냥 미스테리예요. 그건 저 미제 사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개미가 사람 먹어치웠다 뭐 이런 내용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이게 소름 돋을 게 뭐가 있어? 사람 시체를 당연히 산속에 버려져도 시체는 부패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배에서 가스 터지면서 배 뻥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갖 미생물 그리고 그런 저 자연의 일부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뼈만 놔두고. 당연한 거지. 그것만 제가 안 알렸죠. 하지만 안 보겠습니다. 식인개미는 워낙 우리가 찾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기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요거 괜찮나요, 랄프씨? 신비한 우물? 실화죠? 예. 존나 재밌겠네요. 실화는 언제나 재밌습니다. 실화여야만 합니다. 모든 미스터리는. 인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신비한 우물입니다. 여기 충청북도 괴산군. 아, 괴산 중평읍 사곡리. 이름이 좀 긴데 사청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 괴산 중평읍 사곡리. 이제 뭐 지명을 얘기할 때 읍리까지 나왔다면 이곳은 굉장히 시골이 될 수 있겠죠. 사청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아주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우물이 충청북도 기념물 143호 증평 사곡리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충북 기념물 143호입니다. 자, 이 우물. 자, 보통 이제 우물은 가뭄이나 장마철에 관계없이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 정성껏 이제 또 우물에서 재를 올리는 그런 풍습이 이 마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귀한 우물이겠죠? 그런데 이 재를 올릴 때 마을 사람들이 또 하나 기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를 빌면서
우물에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에 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계속 죄를 올린다고 해요. 우물에서 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는 이제 뭐 비가 워낙 많이 왔을 때 뭐 소나기라든지 예, 장마철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우물이 물이 꽉 차려면 그건 사실 뭐 정말 누가 의도적으로 뭐 예? 이 소방차에서 물을 길러와서 막 넘칠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어떤 비 같은 걸로는 이 우물이 꽉 차기가 힘들거든요.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깊어요. 근데 이곳에만 물이 꽉 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물은 넘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제를 지낼 때 항상 우물물이 넘치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는 거죠. 참 이상한 기원이죠. 자, 때는 한참 옛날이었습니다. 1456년경 여름, 오랜 가뭄에 더위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지금의 충북 사곡리 사청마을을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아무래도 좀 농경사회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죠. 뜨거운 날씨에 갈증은 점점 심해졌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스님은 마을에서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행길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무래도 자, 이 스님이 갈증이 심해져서 예,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이 마을의 유명한 우물을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에게 부탁했나 봐요. 지나가는 객승인데 목이 말라 그러니 이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우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늘 일정량을 유지하던 우물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우물이 높이 차올랐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뭔 말이야? 랄프야, 너 제대로 가져온 거 맞아? 1456년경 여름 오랜 가뭄에 더위까지 기승을 부렸는데 갑자기 스님이 왔는데 갑자기 시간 이동돼갖고 무슨 6.25가 발발했다고? 뭐야 랄프야? 하늘이 빠졌나 보네. 아하, 잠시만요. 아하, 이거 예반데. 어디서 하자 몰랐는데. 아, 이거 예반데. 아하, 이거 예반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빨리 좀 구해주세요. 가져올게요. 아니면 그냥 뭐 링크라도 줘봐봐. 빨리 보게. 네. 그래. 줘봐봐. 너 지금 공포게임 찾지 말고 이것부터 찾아라. 첫 번째 이야기 그냥 소소했는데 여기서 또 망쳐버리면 난 두 번을 더 해야 돼. 야무진 걸로 좀 가자. 자, 원본 링크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배드림에서는 좋은 점이 다크모드를 쓸 수 있습니다. 어? 보배드림에서도 안 써지네. 이거 뭐야, 씨벌. 자, 아까 보던 부분부터 볼게요. 자, 이 스님이 예, 스님이 지나가는 객승인데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을 주민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안악내죠, 안악내. 예, 안악내. 스님, 죄송한데 길어다 놓은 물이 다 떨어지고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데 스님, 대청마루에 앉아서 좀 쉬고 계십시오. 제가 물을 좀 길어 오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간 이 안악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냥 갈 수도 없어서 목마른 상태로 몇 시간이고 그 안학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마침내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안학내가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이고 온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스님에게 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무척이나 멀리 있나 봅니다. 아휴 스님, 이 물은 여기서 한 4km쯤 떨어진 개울에서 가서 길어온 물입니다. 가뭄 때문에 마을 근처의 물은 모두 말라버렸어요. 10리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오니 안악내. 스님은 감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을 위해서 이 10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개울에서 물을 길어온 이 안악내의 이 정성이, 그리고는 자신이 짚고 온 지팡이를 들어 마을의 땅을 세 번 두들겨 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마을은 물이 귀하겠습니다. 마을의 땅이 층층이 안반으로 덮여 있으니 내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에 보답하는 뜻으로 좋은 우물 하나를 선사하고 가겠습니다. 스님은 그 집을 나와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네 한복판에 다다른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세 번을 두들겨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아니야. 여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을 파십시오. 스님, 여기는 바위가 아닙니까?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서 여길 파십시오. 머리 밀어서 그런가 재현할 때, 몰입 지울 때로. 겨울이면 더운 물이 솟아나올 것이며 여름이면 냉차 같은 시원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을 것이며 심한 장마에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복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닷새쯤 땅을 파내었는데 그때 바위에서 틈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그 물이 칼칼 흘러나와 지금까지 깊이 파낸 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스님은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표정으로, 그런데 제 말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것입니다. 이 소문은 멀리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세 우물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물이 세 번 넘칠 때 이 마을을 꼭 떠나십시오. 스님은 그 말 이후로 홀연듯 그곳을 떠나며 사라졌습니다.
이 우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느덧 세월은 100여 년이 넘게 흐르게 되었고 그 일들이 모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맙니다. 우물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며칠 후 조선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는 1592년도에 벌어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겪고 다시 잠잠한 채로 인고의 시간,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910년 정월 중순에 두 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겪게 되고요. 이렇게 두 번의 우물은 넘쳤죠. 자, 그리고 1950년 6월 24일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된 후에 아까 보셨던 이 짤 바로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인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채팅 내용에 스포 당하셨던 분들, 때는 1995년 11월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1995년 11월 이날, 이때, 11월 즈음 우물은 네 번의 물을 넘치게 되는데 물이 넘치게 되는데 근데 이 이후로 국가의 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물의 힘을 믿는 사람들, 이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스님의 전설, 이쯤 이 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우리나라에 닥칠 것이다 라며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알려주고 세 번째로 넘치면 말세임을 알려준다는 신비한 우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우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물이 세 번째로 넘치는 일이 벌어지질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아, 그 말은 즉슨 이 우물은 세 번 넘치고 나서 몇백 년,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이것이 리셋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마다 3세 번인 거야. 네 번은 더 큰 재앙, 다섯 번 더 큰 재앙, 이게 아니라 세 번 하고 나서 리셋되고 다음에 넘쳤으니까. 예. 아니에요? 두 번 넘쳤다고? 세 번 넘쳤지. 세 번 넘쳤잖아. 세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95년 전에 일본한테 나라 뺏겼을 때가 세 번째 아니야? 처음에는 조선의 왜구가 쳐들어오고 두 번째는 6.25 발발하고 어? 두 번 하고 이제 한 번 남았다 이 말이. 아! 맞네. 나는 세 번 넘친 줄 알았네. 이거 말고 중간에 뭐 하나 또 있는 줄 알았네. 맞잖아. 1910년 정월 중순에 두 번째로 우물이 넘쳤대잖아. 그리고 경술국치를 겪게 되고, 그리고 1950년, 안 넘쳤었구나, 6.25 때. 그러면 두 번 넘친 거네. 한 번 남았으니까 조심해라. 아, 한 번 남았다.
야,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우물이니까 존나 좀 신박하다. 난 리셋인 줄 알았어. 세 번 넘친 줄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네, 아직 안 넘쳤다. 우물이 그냥 이제 넘칠 정도로 불어난 적은 있었다라는 거잖아. 지린다. 그러니까 1995년 11월에 무슨 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네. 95년 11월? 뭐 있었나? 좆될 뻔한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좆될 뻔한 그 일이 있었나 보네. IMF는 97년에 터졌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13살 때 터졌어. 아직도 잊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왔어. 새로운 전환은 좀 많이 생겼네. 야, 이거 지린다. 나 이거 약간 좀 그 되게 이게 진짜 우물을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우물이 존나 을신년스럽게 느껴지네. 응? 말세 우물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넘치면은 좆된다. 재밌다. 이거 좀 재밌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야기 살짝 끊기긴 했었습니다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미스터리 조금 더 해드릴게요.